오늘은 제주도 숲길을 걸었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러프하게 그린 스케치 레이어를 흐리게 만들고 적당한 색을 골라 그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영상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알려드릴 내용이 있다면 한 번씩 설명드리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방식의 기본은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색을 칠해도 아래 레이어에 그려둔 형태 밖으로 색이 빠져나가지 않아 편하게 덧그릴 수 있어요. 알파 채널 잠금과 클리핑 마스크 기능은 닮은 기능인 듯 보이지만 상당히 다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조만간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레이어를 나눠가며 그리면 중간중간 이렇게 수정이 편해요. 처음엔 6B연필 브러쉬로 명암을 넣어주고 본후보 분필 브러쉬로 한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색을 칠해갑니다. 큰 형태와 명암이 그려지면 다시 6B연필 브러쉬를 골라 진한 색으로 더 자세히 묘사를 해줍니다. 저는 이런 순서로 그림을 그려갑니다. 다 그려진 레이어는 합쳐주면서 정리합니다. 다리와 신발까지 쓱싹 빠르게 그려줍니다. 뒷배경 과정까지 보여드려야 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저는 항상 얼굴부터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해야 마음이 좀 편하다랄까?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그림을 그려가시나요? 사실 레이어를 합치지 않고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수정하기 좋은 방법은 그룹으로 만드는 거지만 그건 용량을 많이 차지해서 이렇게 가벼운 그림은 합치면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에 첫 번째 명암을 넣고 진한 색으로 선을 그려넣는 건 형태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이 순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명암을 그리셔도 괜찮아요. 다리와 가방은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부터 배경을 그려볼게요. 우선 구불구불 산책로의 밑색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풀이 그려질 위치를 적당히 채웁니다. 그리고 길로 넘어올 풀의 그림자를 슬쩍, 사람의 그림자도 슬쩍 그려줍니다. 노끈으로 엮어 만든 산책로 느낌을 내기 위해 차근차근 엮은 질감을 그려줍니다. 넓은 잎을 위에 그려주고 클리핑 마스크로 슥슥 뭔가 있어 보이는 질감만 조금 진한 색으로 넣습니다. 인맥은 같은 색으로 조금만 그렸고요. 너무 자세히 묘사는 안 하는 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는 브러쉬는 6B연필이고 펜을 기울여서 넓게 그리고 있습니다. 잎 레이어 아래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진하게 생긴 그림자를 그려넣습니다. 그리고 밝은 색으로 점으로 보이는 또 다른 식물을 그려줍니다. 넓은 잎들도 있고 점처럼 작은 잎들이 섞여있는 모습이 그림을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해줘요. 그리다 보니 넓은 잎이 좀 밝고 연해 보여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조정해서 곡선을 선택해 그래프를 움직이며 조정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색과 명암을 조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림에 완벽한 정답이 없다 보니 찾아가는 과정이 빠르게 될 때도 있지만 어렵고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독 배경에서 색 조절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뒷부분에 빛을 그리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여러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큰 나무 기둥을 그리고 사이사이 작은 잎들을 채워줄게요. 조금 어두운 색을 골라서 번갈아가며 칠해줘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색을 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림 전체에 화려하게 많은 색을 쓰는 것보단 세네 가지의 색으로 다양한 모양과 조금 다른 어둡기만으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형태는 잘 그리고 그 속의 텍스처나 질감은 꼭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인상만 그린다는 느낌으로 슥슥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잎들이 무성하게 있다면 보는 사람도 하나하나 파악한다기보단 전체 그림의 인상으로 무성함을 느끼기 때문에 복잡한 걸 꼼꼼하게 다 그리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무들 사이사이에 잎들을 그려줍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무 기둥과 잎 모두 옐로우 톤에 가까워지도록 그렸습니다. 그림의 전체에 옐로우 톤 레이어를 한 겹 만들고 레이어 속성을 바꿔가며 배경의 전반적인 컬러 톤을 바꿔주었습니다. 적당한 속성값을 고르고 투명도도 조절합니다. 너무 노란 느낌이라 색을 살짝 붉은 톤으로 조절해봅니다. 길 역시 톤을 조절했습니다. 가장 위 새 레이어를 만들고 속성을 스크린으로 바꿉니다. 보노보 분필 브러쉬나 소프트 에어 브러쉬 같은 부드러운 브러쉬로 나무 사이사이 빛 느낌을 조심히 그려줍니다. 색도 노란색, 붉은색으로 바꿔가며 부드럽게 그려주세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옐로우 톤으로 동글뱅이를 여러 개 그립니다. 레이어를 복사하고 크기를 키워서 움직임 흐림 효과를 넣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속성을 추가로 바꾼 뒤에 불투명도를 적당히 낮춰줍니다.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면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온 효과가 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레이어를 복제해서 곳곳에 배치합니다. 원래 크기를 키우면 픽셀이 깨져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움직임 흐림 효과를 넣으면 적당히 티가 안 나서 이번엔 그렇게 그릴게요. 움직임 흐림 효과를 길게 넣으면 햇살이 쏟아지는 느낌이 됩니다. 레이어도 몇 개 더 추가해주고 정리를 했습니다. 역광을 받는 부분에 흰색으로 빛을 그려줬습니다. 그림자가 부족한 것 같아 더 그려주고 흰색으로 반짝거리는 느낌을 좀 추가해줬습니다. 그 뒤로 색과 톤을 조절하며 그림을 마무리합니다.